지금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현대제철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2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16일에 진입했던 R서포트 살펴보겠습니다. 1,400원에 현재 편입이 돼서 최고가 기준으로 0.96%의 상승률 보여줬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알서포트. 사실 뭐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재택 관련주도 그렇게 이렇게 하락할 만한 정도의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변동성 좀 감안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제 그 확진자 수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 네.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주가 문제 선 반영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이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이런 주가 하락이 좀 있었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알서포트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원격 제어나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뭐 독보적 1위를 지금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 오히려 주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이 확진자 수랑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실 정말 향후에는 이런 재택근무가 정말 활성화된다라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여전히 좀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면서 종목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어갈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엔터주. 아, 엔터주. 예,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좀 약간 반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뭐 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연말에 좀 많이 계획됐었던 이 대형 아티스트들의 이 공연 같은 특히 이제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취소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연말에 어떤 주가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컸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연 수익 외에는 뭐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큰 이상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11월에 K-POP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 3.2%로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그 내년에 그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추정치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가 이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도 한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게 그 전에 엔터주드 같은 경우에는 뭐 SM 그리고 뭐 YG, JYP, 하이브 이쪽으로의 어떤 그 독자적인 그런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카카오 엔터 그리고 CJ ENM 같은 이 대형 그 대그룹의 이 기업들이 엔터 사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이 아티스트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에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이 올해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추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터주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원이나 음반도 있긴 하지만 게임주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가에 그런 촉매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어떤 그 인수합병이랑 또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멘터주들이 기존의 어떤 그 뭐 음원에 대한 멘터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기업으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음반, 뭐 공연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각자 뭐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어떤 자회사들의 이 활발한 어떤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오늘 엔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코로나의 뭐 리오프닝 이런 수혜주로 이제는 좀 보기보다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산업 그리고 본업인 음반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이 섹터를 선별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괜찮을까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머니한 상태인데 우선 그 엔터주들 중에서도 뭐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시점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좋은 블랙핑크 리사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기여를 한 상태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 자회사들의 인수를 하면서 어떤 다른 네. 어떤 콘텐츠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SM이 네. 이런 펀드멘탈이나 어떤 자회사들의 그 기대감이 더 많이 이제 모아진 게 이제 SM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12월 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엔터주들을 적극적으로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독 이제 SM만 좀 매수세를 계속 좀 유지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SM의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DOU에 대한 상장이 나와주면서 이 SM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좀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DOU 같은 경우에는 3분기만 별도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42억 작년 대비해서 우선 480%까지 증가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DOU뿐만 아니라 다른 그 SM의 자회사들의 뭐 상장에 대한 보다도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NCT의 아시겠지만은 음반 판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보다도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주가가 더 반영을 하고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를 더 자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기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반 판매량 네. NCT가 올해 거의 1,000만 장 가까이 지금 판매를 네. 지금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내년에도 활발하겠죠. 네. 특히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냥 음반 판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제 뭐 브이라이브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 IP를 통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창출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 안에서 SM이 좀 라인업도 괜찮고 자회사 지분 가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또 주가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 관점 네.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럼 SM 그 인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SM의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도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항상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M의 지분 그 자회사들의 인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SM의 분명히 주가에 플러스 알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가도 한번 선정해 주시죠. 우선 지금 73,200원을 지금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물차적인 부분은 지금 80,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낮게 잡았어요. 낮게 잡은 상태인데 저는 지금 현재 수급상 분위기 간다면은 이 80,000원은 뭐 1월 중순에는 갈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0원 만약 위에 터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던가 네. 그런 부분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SM이었고요. 1차 목표가 8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